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선웅 교수가 쓴 정체성의 심리학 이 제목의 책을 보니까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는 이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저자가 말하는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이 정체성 정립이 잘 된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의 중요함, 그러니까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 부여가 잘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걸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정체성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갖춘 사람이다. 이 표현도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초행길 인생인데 이 정체성 정립이 잘 된 사람은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책에서 그 수상록을 쓴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저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됐습니다. 화면으로도 이걸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요, 몽테뉴가 한 말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져야 자기가 맞닥뜨리는 게 이게 만남의 축복인지 이게 인생의 방해가 되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지금 막 인터넷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정보들이 이게 내게 이게 유익한 건지 이게 내게 쓰레기 같은 건지 이것이 판가름 나려면 내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막 이 정보의 홍수인데 잘못하면 여기 빠져 죽습니다. 이 몽테뉴가 조언하는 이 메시지,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람을 유익하게 사모하고 어떤 바람을 탓하기 전에 인생의 방향이 먼저 목적지가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에게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초행길 이생길에 혼미하지 않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이 인생이 뭐 그냥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우왕좌왕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 시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은정 원장님이라고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런 책을 쓴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세요. 이분이 쓴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분도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의 중요함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참 이분이 귀해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병원을 개원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몰돼서 허덕이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혼미한 인생을 거칠 수밖에 없는가, 이분이 정리하기를 왜 그러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니까요, 이런 힘든 분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의사인 본인이 먼저, 내가 먼저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원을 정리하고는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떠납니다.
야, 이 참 의사로서 이 정도 소명의식이 있다면 이거 너무 귀한 분 아닙니까? 그런 결단을 내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저자 소개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개원한 병원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신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 하지만 광야 같은 그곳에서 지식은 해답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갈급함만 더해갈 무렵, 그 다음 들어보세요. 광야 같은 그곳에서 지식은 해답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갈급함만 더해갈 무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유학 갈 필요가 없었네요. 이 말씀이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도 마련해주고 이 말씀이 내 내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영적인 엑스레이 사진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살펴보던 마가복음을 잠깐 내려놓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위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찾아들지 않고 주사 두 번 다 맞았는데 뭐 어제도 이게 또 이 확진자가 뭐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다음 주에는 뭐 4천 명을 돌파 할지 모른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모두가 지금 다 지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과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혼란함에 빠져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다 혼란에 빠질 때일수록 내가 나가야 될 목적지를 밝혀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됐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야곱을 살펴봐도 되고 이삭을 살펴봐도 되고 뭐 사도 바울을 살펴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 혼미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시는 건강한 내면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이 한마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 다 분석해 가겠지만 오늘은 이 짧은 이 한마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난 여름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짧은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앞에서 그 유원정 원장님이 갈급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신학 공부를 통해서도 유명한 신학과 교수 이름을 통해서도 얻지 못했던 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요 요 제 원고에 빨간 글씨로 여호와께서 이찬수 목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이름을 쏙 빼고 제 이름을 넣어서 지금 묵상을 했거든요.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욕심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왜 아브라함만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이찬수 목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어느 권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어느 집사에게 이르시되, 어느 청년에게 이르시되, 모두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갈 정도로 갈급했던 그 원장님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내 이 정체성과 소명이 다 정리가 되더라. 이 부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파워, 이 힘,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파워,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주는 파워, 힘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워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면 아 그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빼놓으면 큰일 나는 게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27절부터 이거를 빼놓고 아브라함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또 아브라함의 족보. 저는 이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인간의 한계를 저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자, 그 뭔 소리냐? 자, 먼저 창세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인간 족보의 역사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식. 여러분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절망이 있겠습니까? 데라의 족보의 첫 번째 기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거기에 등장을 하네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30절입니다. 사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기록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이 샘의 족보에 보면은 계속해서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고 낳았더라. 이게 계속 나오는 그 기록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난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핍. 이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것은 32절에 나옵니다. 자, 31절부터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 도중에 엉뚱한 대로 새버린 거예요.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린 그 역사가, 이게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슴 아픈 인간 데라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27절서부터 기록이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워주는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12장 1절 말씀의 의미를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여러 책도 구해보고 논문도 또 살펴보고 그러다가 구약학 김재구 교수가 쓴 논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논문에 나오는 도표 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을 명쾌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수님이 쓴 그 도표를 보니까요, 이 한쪽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언어의 혼란과 흩어진 그 비참한 상황을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바로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지혜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그런 악한 시도를 행하다가 은혜가 혼란을 겪고 흩어짐을 당하는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 아니냐고요.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왜 그런가 봤더니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타락의 상태인데 그 타락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는 상태더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껍데기는 선민이라는 그런 긍지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실제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력서에다가 기독교 종교란 안에 그렇게만 쓰면 우리가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냐고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이전과 똑같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깊은 그런 상태에 빠지느냐고요. 체리 힐이선 공허함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기고 또 하나는 공허함이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셨다 고백하는데 어떻게 뭐 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떻게 공허함이 내 인생에 지멋대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허무함이 밀려온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가라고 그렇게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줬는데 지금 우리는 하란이라는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혼란스러우세요? 막 공허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들려줘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러시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자, 다시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으로 가시는데요. 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의 창조사 이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가 히브리어로 아마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 허감과 그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있던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아마르, 이르시되, 이게요 그 혼란한 데라의 족보가 기록된 11장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이르시되가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르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들이 겪었던 언어의 혼돈과 흩어짐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나오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우는 능력도 이것도 하나님의 아마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혼란스러우세요? 사는 게? 예, 막 어디가 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감기하고 더불어 막 수시로 찾아오는 게 내 마음의 어떤 공허함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아마르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르가
이 좋지도 않은 이 목소리 스피커 타고 이 찬수 목사 목소리만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마르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혼란을 잠재워주는 그 데라의 족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프디 슬픈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아들이 나오고 온 세상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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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로 기록되고 있는 거기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슬픔.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정해주셨는데 도중에 엉뚱한 대로 샛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인생 다 허비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는 인생, 이 모든 혼란을 잠재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마르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왜 파워냐, 이게 왜 힘이냐,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요. 이거는 다시 출발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31절 32절 다시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가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이런 책이 있는데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요, 왜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도중에 엉뚱한 곳에 머물렀는가, 하란에 왜 머물렀는가, 그 설명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란은요 교차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래요. 하란은 그 이름 뜻 그대로입니다. 길이 잘 연결돼 가지고 국제 무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던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상업 도시로 번성했던 곳이 하란이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일행이 보기에 떠나온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번창했고 또 자기들 같은 이런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눈이 번쩍 뜨여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잠깐 머물다 가기로 해서 머물렀는지 뭐 둥지를 털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허송 세월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분석의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30살 되던 해에 5남매 중에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떠나가지고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보따리 숙여들고 한국에 와서 지낸 지가 지금 31년 차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못 산 게 31년이 됐습니다. 왜 그런 역이민을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가서 청소년들을 도와라. 그리고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라. 저는 이 데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그렇게 이민 생활을 끝내고 모든 가족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이 하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역의 마지막이 내 은퇴하는 그 순간에 봤더니 화려한 하란에 서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내 목회의 마지막이 가나안의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부르심은요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1차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2차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뭐하니 지금 거기서? 그래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게 그게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민 생활을 끝내고 저 혼자서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저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큰 교회는 꿈꾸지도 않았고 원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옥하노 목사님이 100%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리개척 1호로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지 수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0평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4층에다가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옥 목사님께 그 견적서를 드리니까 아니 왜 이것밖에 청구를 안 했어? 그러셨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4층에 그 70평짜리에 그 70평이면 뭐 어느만한지 여러분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화장실 내고 복도 내고 주일학교 내면 그 뭐 어른들 모이는 공간이고 몇 명 모이겠냐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인근 교회에서 맞고 뭐 또 이렇게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대형 교회가 돼 있네요. 제가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은퇴할 때 목적지가 가나안이어야 되는데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게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저에게 너무나 화려한 하란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시죠. 우리 교역자들 하나같이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좋은 교역자들이죠. 막 여기서 뭐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곳이 혹시라도 저에게 이 화려한 하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가나안을 향한 꿈을 지금 잊어버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 나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러고 있으면 내 인생은 대라가 되는 게 대라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그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참 가난한 별 볼 일 없던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그 술을 못 마시니까 콜라 페트병 이런 거 몇 개 사놓고 밤을 새면서 그 콜라 마시고 과자 집어 먹으면서 정말 꿈을 꾸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소속된 SFC라는 그 학생신앙운동 그 단체에서 SFC 강령 이 다 외우게 했는데요. 요즘도 가끔씩 대뇌입니다. SFC 강령.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되뇌었던 그 젊은 시절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이 화려한 분당 우리 교회가 저에게 화려한 하란이 되어서 여기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 강령을 자꾸 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꿈꾸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냐고요. 그 어린애가 고등부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그 어린 중학교애가 타락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 그랬을 때 땅을 치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쩌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화려한 하란에 머물게 되셨느냐고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만 하던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6, 70명, 7, 80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인데요. 의외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아, 전라도 광주에 이런 이런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아니 지금 교구 사역도 안 해보고 그 중등부만 하다. 저도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저도 뭐 그렇게 어른 목회도 안 해보고 개척을 했긴 한데 당신은 안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숙제를 줬어요. 아내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봐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때 나한테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며칠 뒤에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사실은 목사님 그 광주에 있는 그 교회가 청빙을 해서 제가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이전서부터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대. 무슨 기도했느냐? 분당 우리 교회 자리가 10년 차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안주하기 쉬운 교회에 있는 거 아닌가.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던 중인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아 이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축복하며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목사님이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어른 목회도 안 해본 이 목사님이 낯선 전라도 광주에서 참 그 한 6, 70명이라 그러면 막 서로가 너무 잘 아는 이런 사이일 텐데 하나님 이 목사님이 그 광주의 그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지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위치가 필요합니까? 꼭 서울이라 해야 됩니까? 수도권에서만 목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로 부임해 간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내부 15명, 외부 15명 할 때 15명을 뽑았으면 이 목사님 이름이 들어갔죠. 그러나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전체 교역자들에게 1년에 걸쳐가지고 5번에 걸쳐서 10명씩 후보자 이름을 기도하면서 써내라고 그렇게 결정이 됐더니 이게 사실은 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청년부 오래 하고 있고 그러면 잘 몰라요 서로가. 당연히 교구 사역 오래 한 사람 위주로 그렇게 발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분이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당연히 15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건 이분의 진가를요 그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15명 안에 들어간 그 목사님들입니다. 얼마나 양상이 복잡해지겠냐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 그 교회 청빙 공고가 청빙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이 목사님을 내가 추천한 거예요. 한 번씩 연락이 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땅 대구에서 아내도 사모님도 대구가 고향이 아니고 이 목사님도 경상도가 고향이 아닌데 그 낯선 땅 대구에서 안쓰럽잖아요. 한 번씩 연락 올 때마다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곳이 나의 목회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변질했고 타락했고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참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이곳이 나의 가나안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런 종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했던 그 축사 유명하게 떠도는 축사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를요, 이 연설을요, 오늘 본문에 빗대갖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딱 이겁니다. 엉뚱한 하란에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거기에 취해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데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어떤 분은 분당 무릎에 남으셔서 이곳이 여러분의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29 교회를 옮기셔서 그곳이 여러분의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너무너무 신실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로 옮기셔서 그곳이 여러분의 가나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하라는 더 이상 곤란합니다. 내가 좋아서 있는 그곳, 화려해서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데라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꾸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의 목회의 마지막이 화려한 하란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정말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으로 아버지 그저 안주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벅찬 가슴으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분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여러분 힘있게 한번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하신 주님, 죽음 이기신 성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주소서.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의미 없는 화려한 그곳이 아니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꿈을 가진 자답게 힘을 얻어 힘있게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승리하신 주님, 죽어 이기신 평화의 왕.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게 결단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선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말 한번 가치 있게 살다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 초라한 대라가 경험했던 하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셨던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갈망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여, 젊은 시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면을 입기도 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코로나19는 도대체 잠재워질 것 같지 않고 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기력한 자리에 빠져 있게 되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 시절 꿈을 꾸며 갈대아 우르에서의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떠올려보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화려한 그 데라가 머물다가 그곳에서 죽어버린 하란이 아니라 비록 여정길은 이런저런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여정길조차도 우리 삶을 살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마르가 선포가 될 때에 이것이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장착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 없이 초행길 인생 너무나 혼돈스러운 것이 많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영적인 내비게이션 정확한 목적지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힘을 다하여 걸어가다가 언젠가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부름받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곳이 초라한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꿈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갈급함으로 나아왔던 모든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삶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